이 집은 족발을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서포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새우 육젓, 이게 이제 6월 새우로 만든 거. 와사비, 갈치 속젓, 레몬 소스 이런 게 있고요. 특히 이 육젓은요, 족발하고 먹으면 정말 그 맛이 일품인데 요거 어떻게 드시는 거냐면 저렇게 이게 새우젓 국물에 찍는 게 아니에요. 예. 야, 족발 위에 새우 육젓 올려 먹으면 그 그러니까 새우젓과 족발이 어우러지면서 진짜 그 쫄쫄하면서 달짝지근한 맛이 환상일 것 같아요. 침 나오네요. 특히 새우젓의 풍부한 소화 효소가 이 족발의 풍부한 그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서 돼지고기와 새우젓은 정말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치 김수현 선생님과 이수정처럼 네, 최고의 궁합. 소화를 이렇게 시켜주는. 네. 새우 중이죠? 아이고 예, 이거 빨리 끊어야겠어요. 족발과 함께 저는 이거를 꼭 함께 드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맥주 갈치 속젓이에요. 갈치 속젓은 봄에 잡은 갈치의 싱싱한 내장을 꺼내서 즉시 소금에 버무려갖고 여름까지 숙성시킨 거예요. 족발과 함께 먹으면 정말 짭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으면서도요. 갈치 속젓 특유의 그 약간 달면서 약간 쿰쿰한 그 맛이 있잖아요. 요게 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거 말고 이 족발에다가 이제 파김치를. 그러면 이제 족발에 야들야들한 족발에다가 아삭한 파김치가 이렇게 들어가면 먹을 때 입이 개운해져요. 그러니까 계속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쌈을 쌉니다. 그렇죠. 갓김치, 뭐 묵은지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마늘도 하나 넣고 그렇게 해서 그 풍부하게 그 갖은 채소와 양념들이 막 어우러지는 그 맛을 느껴야 제대로 먹는 거죠. 저는 깻잎 두 장이요. 네. 아 맛있겠다.